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로 건물을 오르내리죠. 저도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친근하게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119 안전체험마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진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당장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닥친다면,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안전사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찔한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볼게요. 원주시 반곡동 특별한 안전교육시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달 문을 연 119 안전체험 마을입니다. 아, 제가 원주 소방서에 온다고 해서 딱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소방서랑은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지진이라든가 화재 그리고 피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장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안전사고. 그래서 119 안전체험 마을은 실제 현장처럼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목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자연재난이 와도 이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자신을 몸을 보호하면서 예, 화재가 나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어린이들도 제법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그렇다면 최근 발생 횟수가 잦은 지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머리가 다치면 손하고 발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고 꼭 방석이 아니라도 딱딱한 어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면 돼요.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포를 꺼요. 지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죠? 자, 배우긴 했는데 이 개구쟁이들이 과연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금방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듯 흔들리자 다행히 배운 대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는 친구들. 와, 진도 7.0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처음 경험하는 지진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은 어린이들. 흔들림이 멈추자 재빨리 비상구로 탈출해봅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탈출! 탈출! 내가 뒤는 내한테 맡기라고! 탈출 뒤는 내가 책임질게! 네, 무사히 탈출해서 다행이긴 한데 결국 아무도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한 거 있죠? 이래서 평소에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뉴스나 그런 데서 보면 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가 부모님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든가 소화기 사용법도 배워서 이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려서부터 그 안전이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체험으로서 또 그런 대처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 등을 미리 배우면 또 재난이나 위급 상황 시에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교육, 주기교육 하잖아요. 이게 국영수만 조기교육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안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조기교육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소방관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 소방관처럼 멋지게 복장을 갖추고 화재 안전체험에 나섰습니다. 안전핀 안 뽑았어. 나는 빨리 쏴야 돼. 그리고 노즐을 뽑았어. 어, 안 나가네. 자, 안전핀 뽑아보세요. 뽑혀요. 손잡이 레버를 누르고 안전핀을 뽑으면 당연히 안 뽑히겠죠. 여러분이 당황하면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전핀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손잡이를 누르지 말고 안전핀을 뽑으세요. 자, 본격 화재 진압에 나선 꼬마 소방관들.
불 앞에서 꽤 진지한데요. 초등 진화에 성공하자 웃음이 빵끝. 근데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대피. 대피하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입가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와, 이 불이 나면 사방이 깜깜해지고 연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비상구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불이 나면 정말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피 방법 꼭 숙지해둬야겠더라고요.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체험 위주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우리의 집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데요. 저번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불 났는데 네. 제가 껐어요. 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고? 네. 어디에 불이 났어요? 거실 쪽 그 플러그 쪽에. 아, 거실 플러그에 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저요? 그 소화기로도 안 돼서 그냥 컵에 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어이야. 뿌렸어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바로 집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집에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다가 손 화상 입거나 베이거나 그런 적이 많죠. 지금. 아, 그래요? 아, 우리 친구인데 요리를 벌써 해? 네, 배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그때처럼 이제 손을 베이거나 막 이렇게 손에 화상이 뜨겁게 데이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요? 그 베일 때 하면은 이제 약간 지혈 좀 조금 하고 구급상자에서 약간 손 같은 거 꺼내서 먼저 지혈 먼저 하고 또 이제 밴드 같은 것도 붙이고 화상 입었을 때는 그냥 이제 차단을 한번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얼음 같은 거 이제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화상이 닿도록 오, 야, 너가 안전교육 강사해야겠다, 야. 어, 잘하네. 유치원 때 소방관으로, 진짜 소방관으로 체험학습 그때 간 적 있는데 그때 알려주셨는데 그때 배웠어요. 이번엔 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을 체험해볼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커지기 전에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피난기구가 바로 완강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타보려고 하니까 약간 어때? 기분이 어때? 무서워요. 무서워요? 고층에서의 화재에 대비해 완강기 탈출을 시도해봤는데요. 아, 나중에 위험할 때 무서우면 안 돼. 멋있어, 멋있어. 자, 그럼 오늘 안전하게 잘할 수 있죠? 네. 네,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화이팅! 건물 대피 공간에 완강기가 있지만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아래에 밀착시켜 끼운 후 건물 벽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고도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갇혔어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승강기 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119 안전체험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생명을 일단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안전. 안전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제 팬분들, 꿈달치의 회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 아가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본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잖아요. 저처럼 아마 예쁘고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겠죠.
아우 세상에, 네. 지금 어떤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시죠. 출발. 귀엽고 소중한 동물들 만나러 가보자고요. 넓게 펼쳐진 동물원. 이곳의 주인장들은 과연 누굴까요? 오,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 듯한데.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지금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많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동물 친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어떤 네. 친구인가요? 저희 동물이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요즘에 좀 환경 보호나 자연이 관련된 그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이요? 네. 멸종 위기종인 뱀장어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국가 간의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굴착기가 하천 바닥을 파내고 둔치에 갈대와 수목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이제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네. 네, 흔히 이제 줄여서 사이테스에 해당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오, 이게 그 카멜레온. 카멜레온 네. 뭐 이거 있잖아. 어머, 이 색깔이 변한다는 그 카멜레온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네.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잘 안 변하는 친구예요. 카멜레온이라고 오. 다 변하는 건 아니고 네. 안 변하는 친구도 있고 잘 변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 느리다 보니까 다른 아. 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번식하는 것도 짧다 보니까 네. 이제 대체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에 거의 카멜레온은 거의 전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곳은 앵무새가 모여 있는 곳. 아니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가 아픈 건가요? 털을 보시잖아요.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치료제 때문에 데리고 있고 네. 그리고 자해를 조금 하는 친구예요. 포미 포미. 네. 사이테스 동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제 개인 분들이 키울 때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새라 그러면 그냥 키우고 싶으면 아무나 다 키울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게 다 나뉘어지나 봐요. 네, 지금은 사이테스 1급으로 돼서 이제 동물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새들도 있고 사이테스 1, 2, 3급이 있는데 포유류는 1, 2, 3급을 전부 개인은 못 키우고 동물원만 키울 수 있고 네. 사축류나 조류 같은 경우는 개인도 2, 3급은 키울 수 있지만 1급은 못 키우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멸종위기 동물들. 가까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네. 예, 우리가 흔히 우파루파라고 알고 있어요. 네. 원래 이름이 이제 아울로트라고 하는 도롱뇽이에요. 아, 도롱뇽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완전 수생이어서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네. 돌출되어 있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멕시코 도롱뇽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이테스는 해당되는데 이제 국내나 이쪽에서 번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서로 양도 양수라든가 신고는 안 해도 되는 동물인 게 우파루파, 아울로트. 키울 수는 있는 거네요. 네, 개인도 다 이제 반려동물로 사이테스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거북이가 이제. 미시시피 머드 터틀이라 그래서 네. 미국 쪽에 있는 그 진흙 거북이에요. 아. 이 종도 이제 새로 사이테스에 등록이 된 종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머스크 네. 터틀은 이제 사양 거북이에요. 아. 사양 거북이 이쪽은 일반 사양 거북이 커먼 머스크 터틀. 이 종들도 네. 다 이제 새로 사이테스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출입이나 이것도 이제 제한이 되고 네. 네. 좀 지정이 되면 사육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관심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좀 있죠. 이거 잘 알고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이 같아요.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가까운 이제 지방 환경청이나 이런 데 문의해서 그 등록 종이면은 이제 신고하고 네. 네. 그렇게 키워야지 나중에 이제 불이익도 없고 네. 계속 반려동물로서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한쪽에선 보호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자행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상태. 없어져도 그만인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한 환경입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이 동물농장을 쭉 둘러봤는데
멸종 위기종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멸종 위기종과 이 생태 교란종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그거 알기 위해서 동물의 분류를 잠깐 하면 우리가 고기라든가 네. 계란이나 이걸 먹기 위한 네.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 있죠. 그걸 이제 흔히 경제 동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반려동물 아시죠? 반려동물은 같이 키우는 거. 네. 예. 근데 그 우리나라의 법적 반려동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그리고 패럿. 이게 6종밖에 없어요.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틀려져서 네. 나랑 같이 식구로 키우면 다 반려동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반려동물. 그 외의 동물들은 이제 야생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야생동물 중에서 사이테스에 해당되는 동물은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네. 해서 전 세계에서 보호해야 된다 하는 종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각 나라마다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네. 그리고 보호동물로 지정해서 따로 키우는 동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특별히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 점점 늘어나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개발에 의해서. 뭐 뉴스 접하거나 그러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밀림 쪽에서도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산림이 파괴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동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있는 경우가 뭐 코끼리 상아를 이제 불법으로 잡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코끼리를 도살한다든가 또 코뿔소의 이제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코뿔소를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어 지느러미, 네, 그 요리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상어를 죽여서 그 지느러미만 가져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아라든가 코뿔소 이런 거는 그 아프리카 이런 보호구역에서 어린 개체부터 미리 잘라요. 네,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코뿔소 잡을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뿔소나 이 코끼리 자체도 그 상아나 코뿔소의 뿔을 적게 자라게끔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스스로가. 네,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이 종이 조금 더 줄 수 있을지 우리들이 이 동물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법적인 그런 양도양수 신고나 그런 잘 지키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뭐 야생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면 방치하지 않고 뭐 관할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신고해서 걔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민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 생물들을 이제 성체까지 클 수 있게 보호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금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강해라든가 뭐 바다에서 잡는 그 금어기 좀 지켜서 하면 되고 뭐 밀렵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멸종 위기종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인간이 동물에게 가책 없이 저질러온 악행은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멸종 위기종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보호와 관리만이 인류와 자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28일 이틀간 이곳에서 광주 MBC 2023 영산강 그랑폰도가 열렸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의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랑폰도는 비경쟁 방식의 자전거 마라톤 대회를 뜻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돼 자전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3 영산강 그랑폰도는 첫째 날엔 개인 기록 경쟁 부분인 ITT가 이튿날에는 장거리 비경쟁 부분인 그랑폰도가 진행됐는데요. 경기를 하는 것보다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접수 경쟁이 심한 그랑폰도. 호남권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영산강 그랑폰도에도 1,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아, 그랑폰도 처음인데요. 우리 3, 4, 5 가족들하고 힐링하려고 참가했습니다.
아, 비 오니까 오늘 너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비 온 날 처음 타보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떨려고 그럽니다. 여기가 그 저기 영산강이 여기 호남인들의 거출 아니겠습니까? 이 영산강을 달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럽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각자의 방법으로 몸을 풀자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대회를 준비한 분들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 강바람, 시원한 강바람을 받으며 마음의 휴식 그리고 힐링을 갖기 바라고요. 이 영산강 자전거 대회가 더욱 발전해서 시민들에게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영산강 중심 도시 나주에서 이렇게 개최가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요. 전국의 라이더 여러분들이 영산강의 멋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대회를 해야 됩니다. 욕심납니다. 광주에서도 개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산강 그랑폰도 화이팅! 2023 영산강 그랑폰도가 지금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2023 영산강 그랑폰도가 시작됐습니다. 영산강 그랑폰도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을 출발해 나주, 만봉저수지, 죽상교차로를 지나 다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나주 혁신도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인구 4만의 신도시를 지나면 나주 코스에 진입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나주, 자전거로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나주 코스쯤 되자 슬슬 선두 그룹이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그랑폰도는 비경쟁 대회라 보통 완주의 의미를 두지만 나주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다 보니 기록에도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달리고 달려 드디어 제2보급소에 도착하기 시작한 참가자들. 제2보급소는 오르막 경쟁 구간 바로 앞에 위치해 많은 참가자들이 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 박지선이 출동했습니다. 지금 이 보급소는요, 아주 우리 라이더분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수분도 보충하고 에너지도 보충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르막 경쟁 구간 제대로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쟁 구간이 코앞인데요. 예. 어떻게 뭐 각오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바나나는 이렇게 열심히 드시고 각오도 없으면 어떡해요? 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바나나로 배채우시고 예, 저쪽 가서 이렇게 에너지 음료 드시고 쥐도 한번 쫙 푸시고 네. 경쟁 구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알라 질러. 네? 안전한 라이더. 아. 즐거운 라이딩.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feel? 나이스. 아, 그럼요. 우리가 말은 안 통해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Happy? Are you happy? Yes. 아니, 대체 오르막 경쟁 구간이 뭐길래 이렇게 파이팅을 하냐고요? 비경쟁 대회인 그랑폰도의 유일한 경쟁 구간. 오르막 경쟁 구간은 총 6.7km의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구간인데요. 가장 빠르게 오르는 남녀 각각 한 명에게만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오르막 코스는 조금 더디게 지금 시간이 가긴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허벅지가 터질 것만 같았던 오르막 경쟁 구간이 지나고 이제 영산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달리는 참가자들. 그리고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까지. 다른 그랑폰도 1년에 두세 개씩 나가보면은 이래 그랑폰도 치고는 참가 인원도 많고 또 날씨에 대해서 참여율도 많고 현재 진행방 보면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1회 강주 MBC 영산강 그랑폰도 화이팅 하십시오. 무사한 주 하십시오. 대회장에서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특히나 자전거처럼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영산강변로 코스만 지나면 드디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과연 첫 번째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참가자는 누가 될까요? 네, 영광의 주인공은 울산의 김진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국내 열리는 그랑폰도가 서로서로 누가 오르막을 많이 넣나, 누가 상승고도, 획득고도를 많이 집어넣나, 약간 그런 경쟁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영상한 그랑폰도는 코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누구나 와서 즐겁게 충분히 완주가 가능한, 컷오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코스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영산강과 주변의 경관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달릴 수 있었던 2023 영산강 그랑폰도. 완주를 한 혹은 완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전한 이제 운영이랑 좋은 코스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즐겁했던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이렇게 대회 만들어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산강 그랑폰도 파이팅!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던 자전거 축제. 내년에는 저 박지선 참가자로 돌아올게요. 아, 가능성도 봤고, 아,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이번에 좀 약간의 터덕터덕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고 하면 더 좋은 행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 영산강 그랑폰도 하이라이트 중계의 박지선이었습니다. 5월, 포항의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불빛들. 화려한 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웠고, 불꽃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풍경도 너무 좋고, 응. 그리고 생각보다 불꽃이 너무 이쁘게 잘 피어서 너무 좋았어요. 길었던 팬데믹 이후 마침내 제 모습을 찾은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열기 가득, 행복 가득했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평산강 체육공원 일대.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의 날인 만큼 거리에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축제는 라이트 온 포항, 밤하늘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약 4년 만에 저희가 정상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태리, 한국, 스웨덴 총 4개국이 국제불꽃쇼에 함께 참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메타버스 온라인 행사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문화 연출을 하는 그러한 불꽃쇼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근한 봄밤을 수놓을 불빛의 향연을 기다리며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작은 무대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행사는 형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너무 좋아요. 파페라, 마당극, 변검, 마술쇼 등등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작지만 알찬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우리도 이 축제를 잠시 즐겨볼까요?
어느새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하지만 아직 불꽃놀이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메인 무대에서 그 시간을 함께 채워줄 멋진 공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이자 음악 크리에이터인 잠골버스와 함께하는 불빛 노래방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잠골버스의 구독자 중 미리 신청한 팬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노래 실력들 한번 볼까요? 드디어 잠골버스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무한키에 올리기라는 콘텐츠로 유명한 고음 절대강자 잠골버스의 무대 함께 감상하실까요?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원래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잠골버스 사랑해요. 1호 오빠 사랑해. 축제의 밤이 무르익고 드디어 불빛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길 시간. 밤하늘에 피어나는 화려한 불꽃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시민 디자인 불꽃쇼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불꽃쇼를 어떻게 하면은 포항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에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이제 전문적인 그 불꽃 업체와 함께 멋진 연화연출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선택한 신청곡과 사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불꽃쇼라니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4, 3, 2, 1, 라이트 온! 올해 국제 불빛 축제의 하이라이트, 국제 불꽃쇼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이 준비한 화려한 불꽃쇼. 함께 감상하실까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눈 놓고 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그다음에 신기한 불꽃들도 많아갖고 진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불빛 축제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불꽃들 속에 저마다의 추억을 새긴 밤이었겠죠?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의 막은 내렸지만 내년에 있을 축제의 밤에 꼭 다시 만나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동화책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떠나는 여행을 꿈꿨죠. 그래, 결심했어. 동화 속 완주의 세계로 떠나보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떠나보는 거야. 나만의 책을 쓸 수 있는 여행. 자연이 주는 맛을 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토리. 완주로드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둔산. 봄 햇살의 초록잎이 일렁입니다. 와! 여러분, 대둔산에 오자마자 제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기린아, 안녕. 백마야, 제 전용 기사입니다. 어머, 왕자야, 오랜만이다. 안녕. 너 왜 또 얼굴을 붉히고 그래? 오랜만에 봤다고 또 내 얼굴 보고 설레하는 거구나? 아, 이 대둔산에선 또 얼마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떠나볼까요? 완주로드 첫 장을 열기 위해 간 곳은 대둔산 케이블카. 귀여운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은 필수. 포토 에세이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줄 선 사람들이 많네요. 다들 여기 뭘 기다리고 계신데 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대둔산에 동화 같은 절경을 보기 위한 특급 열차가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동화 같은 절경? 네. 나도. 같이 가시죠. 하늘 보니 오늘은 케이블카 타기 딱 좋은 날씨여서 더 설레네요.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다운 대둔산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이래서 호남의 금강산이구나 감탄사 절로 나오는데요. 소중한 이들과 꼭 같이 오고 싶은 장소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더 힘을 내 대둔산 품에 안기면 우와! 끝이 보이지가 않는 바위네. 기암 절벽 사이로 마주하는 것이 있으니 금강 구름다리, 일명 대둔산 출렁다리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에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주체할 수 없이 두근대는 심장을 안고 출렁다리를 건너가 봅니다. 마치 제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요? 출렁다리 포토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늘을 기념하는 사진 찰칵. 산 위에 떠있는 기분을 언제 또 느껴보겠어요. 너무 좋죠. 옛날에 대두산 왔을 때는 다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했었는데 뭐 출렁다리 생기고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경치도 좋고.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세령 씨. 대둔산 매력에 홀려 도전하는 곳이 있으니. 아니 이건 제과 콩나무가 아니라 제과 삼선다리?
웬만한 강심장도 오금을 저리게 한다는 수직 상승 3선 계단에 도전해 볼까요? 계단을 오른 용기 있는 자에게 주는 선물. 대둔산의 절경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요? 천국에는 진수성찬이 있다던데. 진수성찬 어디 있는 거야? 역시 등산 후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줘야죠. 완주에서 나는 나물들로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에서 나는 고기, 대둔산 더덕에 제일 먼저 손이 가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더덕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쌈도 한번 싸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이에요. 고기처럼 더덕 쌈을 먹으면 입안 가득 더덕 향이 퍼지면서 진짜 별미죠. 어머나 세상에, 지금 더덕에 요술 부리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고기인지 어떤 게 더덕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선한 공기하고 맑은 물을 먹고 자란 더덕이 대둔산의 최고입니다. 어때요 맛이요? 더덕이 달라. 진짜 다른 곳이랑 달라. 역시 동화 속 더덕. 고기라고 착각하셨죠? 어머, 깜빡 착각해요. 뭐랬지 뭐예요? 제철에 나오는 나물 반찬까지 맛있게 먹어주면 산행의 고단함이 말끔히 씻기는 보양식 한 끼였습니다. 완주로 떠나는 여행, 이번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삼례로 갈까요? 낡은 창고가 멋지게 개조된 이곳은 어린 왕자가 사는 곳인가 보다. 안녕. 10만 권 이상의 책이 빼곡히 있는 이곳은 2016년 개관한 삼례 책마을입니다. 아니,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의 집도 아니고 이건 책으로 만든 집이잖아. 아니 설마 이거 과자로 만들었나? 아니 진짜 책이네. 아니 과자의 집도 아니고 누가 책으로 만든 집에 사는 거야? 어린 왕자였네요. 아니 근데 다들 완주, 그것도 삼례에서 삼례하면 책, 책하면 삼례. 왜 삼례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여기 쌀창고로만 쓰이다가 이제 여기다 어떤 콘텐츠를 채울까 이제 완주군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게 바로 책. 이 책으로 이 완주의 문화를 덮어보자. 삼례엔 아이들을 위한 책 공간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림책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그림책 미술관인데요. 해외 유명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근처엔 삼례문화예술촌이 있는데요. 과거 수탈의 역사를 품은 쌀창고가 문화예술의 보고로 확 탈바꿈했습니다. 어머, 내가 방금 이따 온 동화 같은 대둔산이잖아. 오! 아니 설마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방금 이따 온 곳이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데 이렇게 멋있는 전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곳은 100년 전에 쌀을 수탈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1945년에 물러가고 농협에서 2010년까지 쌀창고로 썼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지금의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 이래서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조선의 소박한 색채를 만날 수 있는 한국화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술 콘텐츠를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의 존재 이유죠. 완주에 사는 공예품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에선 지역과 예술의 끊임없는 소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촌에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통 공예품도 있네요. 너무 이쁘다. 아니 이런 전통 공예품은 누가 만드는 거지? 어머, 설마 제페토 할아버지 지금 피노키오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도문화대 천처석입니다. 50년 동안 나무와 살아온 길, 소목 가구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전통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완주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고향 지켜야죠. 공기 좋고 또 사람이 그렇게 뭐 친화가치게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완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질감을 느끼며 소목 가구를 만들어보는 체험. 손수 만들다 보면 물건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질 텐데요. 고사리 손으로도 즐겁게 체험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책받침대에 책을 놓고 읽으면 참 뿌듯하겠죠? 옛날에 키링 만든 것보다 지금 이게 막 나사도 받고 사포를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폐 공장에서 예술촌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와봤는데 오늘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완주에 문화와 체험이 가득한 곳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 당장 선비문화예술촌으로 놀러오세요. 책으로 문화를 만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며 지역 예술인과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여기 역시 으뜸 완주입니다. 그래서 세련이니 동화 같은 완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 같은 완주 했다. 세령이의 이야기